잠깐만요. 둘이 너무 커플 같은 거 아니에요?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여자를 좋아하죠, 당연히. 네, 필리핀 말로 쌍뚜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를 오늘 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올랑구 섬에서 조금만 이동을 하시면 마을을 지나가지고 조금만 이동을 하시면 철새 도래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진검다리도 있고 뭐 이렇게 풍경이 엄청 이뻐요. 그래서 어떻게 찍어도 화보가 나오는 그런 이쁜 장소로 저희가 오늘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경치는 진짜 끝장납니다. 아, 가시죠. 가요. 자, 우리 지금 뒤에 있는 게 트라이시클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필리핀 서민들이 타는 택시. 목적지를 얘기하면 이제 데려다 줘요. 저희가 요걸 타고 오늘 쌍뚜알이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가보시죠. 가시죠. 갑니다. 왔습니다. 왔어. 아까 오시면서 풀 냄새 맡으셨습니까? 혹시 호흡을 하시면은 풀 냄새하고 꽃 냄새가 장난 아닙니다. 아. 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자, 이게 진정한 에코투 아니겠습니까? 그 공해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아주 자연적으로 진짜 제대로 숨 한번 쉴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도착을 했고, 지금 저희가 이제 바닷가에 가서 전망대를 갈 건데 전망대로 가는 바다에 진검다리가 또 있습니다. 또 사진 찍으시면 엄청 이쁘게 잘 나와요. 두 분이 굉장히 친해 보이신데 얼마나 오래 된 사이인가? 저희가 저번 호핑투어 때 만나고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저희는 뭐 만나가지고 통성명하면 다 바로 친구이기 때문에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중국 친구들이 가서 저기가 이 쌍뚜알이 전망대인데 여기 진검다리를 통해 가지고 저 끝으로 가게 됐어요. 뭐 사진도 찍고 그 새들 관찰도 하고 이 대자연을 한번 느껴볼 겁니다. 이 햇볕에 이걸 세고 가자고.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팡이TV를 위해서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세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홉, 열,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여덟, 스물 아홉, 둘, 신세, 신넷, 54개예요, 지금. 네.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가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가이드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73번째 다리에서 가이드님을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가이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할리 가이드입니다. 우리 할리 가이드님한테 쌍뚜알이는 뭔가요? 인생의 꼭지점이죠. 가장 좋은 데가 여기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와서 가장 감동받은 데가 여기고요. 가장 힘든 것도 여기예요. 필리핀 그 정부가 관광청에서 요청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에코리즘이라 해서 이곳 쌍뚜알이입니다.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손님들도 만나는 저희 가이드들도 이곳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꼽고 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이 가지각색인데요. 대부분 열의 아홉 분이 가장 좋았던 곳으로 꼽자면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3번째 자리에서 급하게 인터뷰를 요청드렸는데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손님을 잘 좀 케어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조용히 가세요. 가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또 싶고 잠깐만요 100 네, 제가 까먹으니까 100까지만 좀 세고 찍어드릴게요. 자 100번째 자리에서 만난 손님이 요청하셨기 때문에 제가 가족 사진 하나 찍어드리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셋 다시 뛰어 하나 둘. 자 우리 100번째 자리에서 사진을 찍어드렸고 관광객분의 사진을 찍어드렸고 다시 세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01, 102, 115, 116, 119. 딱 여기까지 119개입니다. 119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최초 아닙니까?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네. 최초겠죠 이거. 이걸 누가 셉니까 도대체? 아, 우리 이분은 여기 상투아리 관리자분인데 네. 지금 보시면은 사막처럼 이렇게 땅이 다 드러났지만 평소에는 무릎 정도 깊이로 이렇게 물이 차 있어요. 이제 철새들이 여기 와가지고 겨울을 보내고 다시 한국으로 가고 하는 그런 철새 도래지입니다. 1년에 한 4만 마리 정도 온대요. 우리 이 관리자분께서 망원경으로 철새를 관측을 해서 초점을 잡아주세요. 손님들이 이 망원경을 통해서 그 새를 볼 수 있죠.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호빈 씨 보이시나요? 아니 비켜야 보이지. 형 앞에서 있는 게 어떻게 보여. 와. 새들이 먹이도 먹고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쌍뚜아리 투어를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자연을 충분히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 저는 진짜로 오랜만에 마음껏 숨을 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세부에 여행을 오시게 되면은 꼭 한번 쌍뚜아리 투어를 오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쌍뚜아리로 놀러 오세요.